자, 실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중대. SU-12244. 이번에도 약칭을 써서 수사사라고 부르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사는 기동력이 좋아 전투 초반에 위치를 잡는 것이 빠릅니다. 하지만 관측 범위까지 좋은 것은 아니기에 먼저 들어간 아군 경전차의 시야를 보고 지원 공격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보통 전투에선 각 팀의 전차들이 나누어 움직여 넓게 전선을 펼치고 천천히 전투에 나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번 전투는 대부분의 적군이 지형 중앙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확인함에 따라 바로 저격 지원을 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적 전차 격파. 장전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이어서 보이는 전차도 바로 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맞췄습니다. 적 전차가 사격 범위 내에서 벗어났다면 다른 공격 위치를 잡기 위해 기동해야 되는데 수사사는 이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적을 한 대 격파시켰고 한 대는 놓쳤습니다. 전체적 전투 상황을 보자면 오른쪽 전선을 아군이, 왼쪽 전선을 적군이 가져간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적군이 보이지 않기에 다른 저격 지원 위치를 찾아보는 것이 기본적인 전술이 되겠지만 이 전투는 7단계 전차가 최고 단계로 배치된 전투이기 때문에 전차의 방어력을 믿고 앞으로 돌진해 보겠습니다. 최고 단계가 7단계인 전투에서의 수사사가 매우 무서운 점은 그 공격력에 있습니다. 평균 관통력이 다소 낮더라도 대부분의 5-6단계 전차들은 그 관통력을 도탄시킬 장갑이 없으며 전체 내구도도 낮기 때문에 한두 발의 공격으로 바로 격파되기 때문이죠. 현재 적 전차는 아군 진지까지 진격하여 점령 중입니다. 보통이라면 아직 보이지 않는 적을 경계해야 되지만 점령 속도가 너무 빠르기에 눈치 보지 않고 일단 아군 진지로 기환하고 있습니다. 적 전차들은 게임이 벌써 다 이긴 줄 알고 방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만히 있는 M6을 격파시킵시다. 사격 준비. 적 전차 격파. 오른쪽에 적 IS-2가 수사사의 뒤를 잡기 위해 움직이지만 경계하지 않고 전방의 AMX-12톤을 우선적으로 잡기 위해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폭파시킬 경우 빠른 회전 속도를 이용해 적의 뒤를 잡히지 않고 추가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사사의 빠른 연사력을 이용해 그냥 한 대 맞고 IS-2에게 두 발을 공격하여 격파시키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아군의 헬킷이 지원하러 오는 모습이 보이기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함께 공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표적 확인.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조준 취소. 우선 적 공세에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남은 적은 T-29, SU-85, BDR-GLB가 남아있습니다. 수사사는 관측 범위가 3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경솔하게 공격하러 가는 것은 적에게 모습만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등 위험한 소지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적을 끌어들이기 위해 조금 더 넓은 관측 범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좋은데 방금 아군의 헬캣이 적 T-29를 발견하자마자 격파되어 버렸네요. 다행인 점은 발견된 T-29가 내구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달려들어가 공격하면 격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T-29는 강력한 장갑을 가진 7단계 중전차이므로 일반적인 철갑탄으로는 도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잡기 위하여 고속 철갑탄을 써서 격파합시다. 적 파괴 확인. 격파시키자마자 뒤에 SU-85가 보이죠? 5단계 전차는 수사사의 자체를 뚫기 힘들고 또한 한 번의 공격으로 격파되기가 쉽습니다. 적 파괴 확인. 이렇게 되면 나머지 남은 전차는 BDR-GLB 하나가 남게 됩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마지막 BDR-GLB가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섣부르게 돌격하다가 BDR-GLB에게 현가장치를 파괴당하면 포탑을 돌리지 못하는 구축전차의 특성상 위험해질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움직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사사는 빠른 연사속도와 높은 공격력, 빠른 기동성을 이용한 전선지원 공격 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저격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눈앞에 내구도가 적은 전차를 만나거나 혹은 단계가 낮은 전차를 만나면 빠르게 돌진하여 격파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